여러분, 경직을 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직, 사람을 향한 경직, 그래서 고립된 섬처럼 되어가는 여러분의 그 경직을 깨뜨리고 싶으세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런데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강팍을 깨트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악독을 물리치는, 말씀이 우리의 기만과 외식과 우리의 비방하는 말을 멀리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